여러분, 제가 오늘 에이스테컨즈 강남점에 왔는데요. 윤재가 왜 왔냐? 네,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여러분들 윤재가 대신 입었으면 하는 아이템 알려주세요 라는 Q&A를 올렸었는데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평소에 코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셨던 분들, 내가 직접 입어보고 네, 코디하기 귀찮았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윤재가 옷을 직접 입어드리는 바로 랜선 피팅 룸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매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제가 또 이렇게 옷을 골라보려고 하니까 또 이게 마음이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 제가 인스타그램에 어떤 코디를 대신 입었으면 좋겠나요? 라는 질문을 올렸는데요. 쭉 핸드폰 보니까 레트로 복고 감성. 네, 은비 씨가 말씀해주신 겨울 코트 스타일링이요. 롱 코트요? 쇼 코트요? 답변 쭉 보니까 가을 코트나 이제 겨울 코트, 코트에 대한 답변이 진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가을 코트 네, 대신 입어드립니다. 랜선 피팅 룸 지금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문제가 대신 입어드립니다. 뭐야? 코트가 굉장히 많은데 역시 가을은 브라운이죠. 지금 딱 제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베이지 톤과 살짝 브라운 톤으로 좀 색깔 있는 가디건으로 좀 코디를 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제가 마네킹이 지금 입고 있는 코트를 봤는데요. 굉장히 이뻐요. 네, 이 두 번째 코트처럼 이런 패턴이 좀 클래식해 보이거든요. 가죽 가방 같은 거 딱 들어주면 이제 또 세련미가 이렇게 딱 줄줄 흐를 것 같은데 제가 또 그렇게 한번 코디해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가방 6개가 딱 있는데? 좀 아무래도 클래식함은 좀 이렇게 딱 각지고 세련된 미? 이게 제일 각졌어. 저는 이것도 같이 코디할 거예요. 롱코트가 인기가 진짜 많은데요. 네, 근데 에이스테컨즈 제가 알기로는 쇼코트도 되게 이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쁜 걸 하나 찾은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코트가 안에 퀼팅 소재로 되어 있어요. 네, 이거 살짝 입으면, 제가 입으면 좀 영국의 왕세자 느낌? 이거는 한번 제가 입어보고 좀 잘 어울린 것 같은데? 네, 세 번째 코트는 바로 이 쇼코트입니다. 앞에는 좀 세련되고 좀 캐주얼한 룩이었다면 이제 하면은 또 아메카지 룩이죠. 모자랑 코디하면 이쁠 것 같은 그런 코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트 입으면 이쁘겠다. 안에는 이렇게 체크로 돼 있어요. 위에가 좀 어두운 차콜색이니까 밑에는 좀 화이트 톤이나 베이지 톤으로 한번 코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것도 이쁘겠다. 블랙이나 체크. 저는 베스트 색깔과 똑같게 검은색으로 한번 코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버킷에도 코디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체크 셔츠도 좋아하는데 이런 룩 좀 이쁠 것 같은데? 여기에 코트 딱 입으면 좀 아메카지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메리칸 캐주얼. 코트 뭐가 이쁠까? 역시 가을에는 브라운이죠. 단추가 6개, 6두. 네, 이 코트 보니까 혹시 여러분 그거 생각나지 않나요? Beautiful life.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촉감이 좋은데? 잠깐만, 핸드메이드인가? 네, 핸드메이드입니다. 핸드메이드 더블 코트입니다.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추워져서 네, 터틀넥이랑 한번 코디하면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섯 번째 코트는 이걸로 겟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코트입니다. 마지막 코트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입어도 소화가 가능한 이번 주에 론칭한 새로운 스타일. 이런 패턴을 깅엄 체크라고 합니다. 깅엄 체크. 지금 여기는 좀 머플러랑 크기가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완전 캐주얼하게 또 패션 피플들이 또 후드에다가 이제 딱 롱코트 걸치잖아요. 아시죠? 코트 코디를 하실 때 롱코트나 이런 체크가 들어간 코디를 하면은 좀 세련돼 보이고 좀 센스 있는 코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스테컨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신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매장이나
그 어플을 통해서 신상품 계속 확인해 보시면 이쁜 아이템을 네,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6개의 코트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코트를 입고 피팅룸에 가서 제가 어떤 코디를 보여드릴지 윤재의 랜서 피팅룸 다 같이 한번 피팅룸으로 가보시죠. 지금까지 윤재가 6개의 신상 코트로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네, 여기 아래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두 분께 에이스컨즈에서 FW시즌 신상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에이스컨즈 모델 윤재였습니다. 안녕.